집이다. 네, 오늘은 안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가졌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, 안 대표입니다. 그 연금이랑 수당을 지방선거 뒤로 미뤘더라고요. 네. 대선 공약이셨잖아요. 졌잖아요. 졌자. 내가 안 됐기 때문에. 아. 이겨서 됐어야 공약도 공약인 거죠. 참 편리하시네요. 고맙습니다. 그 이제 대표 되신 지가 네, 지금 100일 됐습니다. 그 100일 기념 떡 없나요? 저희 당 최의원이 당선 무효형으로 떡이 돼가지고 아, 그래서 떡 같은 얘기는 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프시겠네요. 그 최측근이신데. 그러나 어쨌든 저희 당은 이번 예산 전국에서 저희의 존재감을 톡톡히 보여줬지 않습니까? 저는 못 봤는데. 못 어디가 톡톡했어요? 톡톡했던 부분은 여기일 수도 있고 저기일 수도 있고 또 거기일 수도 있고 여기저기 거기저기 여기거기 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선거 때문에 연금수당 연기한 게 오히려 발등을 찍지 않았나 하는 아니 그냥 제 생각이에요. 예, 죄송합니다. 왜 싸가지 없이 예. 말하는 건데? 예? 아닙니다. 아니요, 지금 저한테 아닙니다.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. 그쪽 분한테 한 게 아니고 며칠 전 일이 떠올라서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까? 그 며칠 전에 안 대표님이 같은 당 원외 의원장한테 그게 살다 그 보면 어쩌다 한 번쯤은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셨다며요. 왜 싸가지 없이 말하냐고. 별일 아닌 것으로 논란 없이 지나간 잘 조용히 지나간 묻힌 문제입니다. 다시 거론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. 딴 사람이 했으면 막말 파문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막 키웠을 텐데 안 대표님은 그렇게 안 돼서 좋으시겠어요. 기자님들 덕분입니다. 아, 덕분에 되게 잘 덮어줘 나를. 그 덮어주는 분들 말고 항의하는 분들은 어떠세요? 그 문자 폭탄. 안 봐서 모릅니다. 아. 뭐하러 댓글을 합니까? 다 차단해놨습니다.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해놨습니다. 일일이 수작업으로 차단하려면 하나씩 다 보셨겠네요. 눈 감고 있습니다. 안 봐서 모릅니다. 그러면 뭔 내용인지도 안 보고 그냥 막 차단부터 하셨어요? 안 봐도 보내는 사람들은 이미 특정돼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일반인들은 아니라는 증거인 것입니다. 그 일반인이 아니라는 거는 무슨 뜻인가요? 임금님 지지자들은 일반인이 아닌가요? 최근에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분한테 비난 메일을 많이 보낸다고 들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인가 봅니다. 예?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.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임금님 지지자들한테 공산주의 주어가 없었지 않습니까? 주어가 없 주어 없이 말한 것입니다. 예, 주어 없이 주어 없이 그 MB님 시절에 주어 없었다 그 일이 생각나네요. MB님 시절 일 생각나시죠? 다른 얘기 할까요? 빨리 좀 다른 얘기로. 예. 자, 아무튼 주어를 빼도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바로 알아듣겠습니다. 네.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?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뭐. 예? 왜 또 왜 자꾸 놀라 왜 놀랬는데?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.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라니요. 그러니까 그것이 제 말씀의 뜻을 의견이 들으셔야지. 다른 사람이랑 함께 살자더니 사고 나겠지 그렇게 악담을 그렇게 하십니까? 별 말이 아닙니다.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다. 좀 초조하신가 봐요. 만사가 안 풀려서 안팎으로.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. 정말 실망입니다. 소리를 언제까지 그렇게 고구마 캐다가 반상에 가서 포도 따먹는 소리나 하고 앉았을 겁니까? 씨 없는 포도를 갖다가. 피자랑 콜라 배달하고 배추까지 따고 비행기에 좁아터진 일반석까지 앉았으면 됐지. 그랬으면 됐지. 나한테 왜 싸가지 없게 말하는 건데? 라고 하는 겁니까? 예? 속 좋게 초딩들처럼 정말 왜 그렇게 합니까? 아, 맘만 먹으러 가야지. 어머. 넌 앉아. 어, 많이 드세요. 아이고, 난 아니야. 엄마. 조용하세요. 저희 제대로 하시죠. 그냥 그러지 마시고. 그럴까요? 이미 지셨습니다. 제가 진 거예요? 난 아니야. 저쪽이 해버렸잖아요. 어휴, 조용필. 난 아니야. 진 거예요. 근데 여기 답답해요, 나.